오늘도 난장판 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길 가는 통로만 깨끗하면 된다는 저 거만한 몸짓. 아, 안타깝네요. 미, 이게 뭐야, 세상에.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게 박이냐, 쓰레기장이냐. 어? 돼지 우리가 더 깨끗하겠다. 귀신이 친구하자고 하겠어. 이래갖고 잠이 오냐? 얼른 치워. 아, 치우라고 했어. 언제? 세워라, 내워라 하지 또? 아, 알았다고. 쾅! 철철철철. 너 누가 문을 그렇게 닫으래? 아, 바람이 그런 거라고. 우선 저기 베란다를 먼저 치우고, 이쪽은 다 없어지니까 얘들도 다 저기 들어갈 거고, 그러면 뭐 끝나나? 3시간이면 끝나겠네. 가구 조립을 합니다. 뒤에 있는 원목 박스 조립을 하나 끝냈어요. 자신감이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케아 가구 사러 가면 꼭 친구 데려가세요. 제가 무거운 청바지 박스 번쩍번쩍 들어본 알바생 경력으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친절한 집 주인님께서 공구를 빌려주셨어요. 저는 맥주를 선물했습니다. 하하하.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하여 주먹으로 내리쳐 봅니다. 아랫집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만들게요. 이거 놔. 이케아 조립 알바로 가야겠어. 도구가 있는데 왜안 쓰는 걸까요? 이제 다음. 일탈이 필요합니다. 수혈도 필요합니다. 아, 와플 맛있겠다. 탄수화물도 필요합니다. 신호등 기다리는데 달려오셔서 고구마 한 개를 더 넣어주셨어요. 서비스다. 커튼을 걷고 보니 자연광이 좋아요. 가구 만들기를 미룬 채 잔머리를 정리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스킨케어를 스킨케어를 합니다. 합니다. 그치. 아니, 나도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어. 카톡에 공유할게. 그건 그렇지만 한 2시쯤 도착하거든? 케이크 픽업해가지고 갈 건데 엄마가 그날 나 데리러 온대. 그래서 오빠가 안 와도 돼. 그래서 어디야? 병원에 왜? 진짜? 어떡해. 꿰맸어? 어떡해. 얘는 괜찮대? 애기 자지러 적었구만. 언니 괜찮아? 아기띠 필요하다고?
출산 선물 사주려고 했는데 물어보면은 언니가 또 얘기 안 해줄 것 같고 살려고 했어. 언니가 또 원하는 아기띠 있을 거 아니야. 아, 찍찍이? 에르고 베이비 이거지? 고생했네, 그래도. 알았어, 아무튼 조심히 들어가고 연락할게. 난리네, 난리. 뭔 일이래. 미스트 찹찹찹찹. 입술 촉촉촉. 피부 보습습. 선크림 필수습. 고급 피부결 파데 팡팡팡. 안 번지는 아이라인 슥슥. 섀도우는 안 깨졌는데 케이스가 금갔어요. 여기. 으앙. 자연스러운 애교살 샥샥샥. 눈 커 보이는 트임 효과 샥. 눈썹 슥슥. 브러쉬에 묻은 양으로 코 쉐딩 슥슥. 역시 남은 양으로 턱 쉐딩 슥슥. 오, 잘 돼. 입술 고모, 여기 펄 추가요. 갑자기 한 메이크업치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 놀았니? 이제 할 일을 하자. 죽었어. 그럴듯해. 뭐야? 이렇게 뜯기는 게 맞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니? 뜯지 말라고 써놓던가. 아, 속상해. 그래도 붙였다. 아, 내 똥손으로 인해 10만원 제품을 1만원 제품으로 만들어버린 기분이에요. 테이프 흔적을 보며 슬퍼서 멍 때립니다. 여태 가구 잘 만들고 있었는데 저렇게 한번 큰 실수를 하니까 정말 완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 울었니? 이제 할 일을 하자. 기운을 내봅니다.
벽에 세울 게 아니면 굳이 다리를 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리 세 개가 다 앞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흰 면이 앞쪽을 봐야 돼요. 근데 반대로 끼었어요. 어쩐지 테이핑 돼 있고 색도 다르다 했어요. 그걸 모르고 열심히 조립하고 있네요. 그래도 실수한 부분 가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거 레일 끼우다가 손바닥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 와중에 자투리 테이프로 머리카락을 수거합니다. 아래 모시기를 안 껴서 다시 눕혀야 돼요. 영광의 상처입니다. 어떻게 먹겠어요? 이제 저의 만능 발등을 사용해서 다용도실로 옮깁니다. 각종 장애물을 헤쳐나가 자리를 잡습니다. 조심조심 선반을 끼워줄게요. 끼워서 뚝딱이를 채워주면 간단하게 장착 완료. 이렇게 문 열면 한 번에 보이는 신발장 형태가 좋아서 이걸로 샀어요. 언젠가 저 뒷판을 화이트 면으로 교체하는 날이 오겠죠. 처치 곤란이던 신발들을 들고 옵니다. 오래됐거나 자주 안 신는 신발은 과감하게 버리기로 합니다. 아니, 신발 담아놓은 봉지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다시 자리를 만들어 봅니다. 그동안 잘 신었어. 잘 가. 리빙박스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고생했다, 나 자신. 짜잔. 여기 부엌에 있던 이 사다리 그거를 여기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제를 두는 걸로. 여기 위에는 사실 자리가 없어서 위에 하나 올려놨고요. 이거 한 번도 안 신은 신발이라서. 그리고 이쪽은 짜잔. 상자도 필요 없는 건 다 버렸어요. 기계 같은 거 빼고는 거짐 다 버렸어요. 여기는 이렇게 수납함을 두었습니다. 여기는 삼각대 같은 거 다 여기로 넣었고요. 여기는 공구 같은 거 다 넣었고, 여기는 청소 관련 그런 거, 이렇게 선풍기, 비닐 이렇게 재활용하면은 좋아요. 먼지 안 쌓이고. 여기 머리랑 아래쪽. 진짜 말끔해졌죠. 그치만 짜잔. 여기에 다 밀어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런 거 뭐 저런 거 몇 가지 빼고 다 이거 박스들이거든요. 봉지랑. 그러면 이쪽 정리가 다 끝나고요. 진짜 힘들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